여러분,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는 줄 아세요? 표고버섯 먹으러 갈 거거든요. 뿅! 너무 뛰었어요. 아,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? 화장님! 안녕하세요. 이은정 씨인가요? 아, 네, 저 이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쁜 데 있어요? 다 왔습니다, 이제. 아, 이제 다 온 거 맞죠? 네. 아까도 곧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걸어도 표고밭은 언제 나와요? 제가 지금 멀미가 진짜 날 지경이거든요. 이제 진짜 나왔어. 한 30걸음만 가면 돼. 이제. 30걸음? 네. 확실하죠? 네. 아, 지금 너무... 은정 씨 이제 다 왔습니다. 와! 여기에요? 대박이다. 그래서 자라는데 얼마나 걸려요? 온도 차이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채취가 가능합니다. 네. 그럼 보니까 좀 자란 표고버섯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그냥 따버리면 될까요? 아, 그거 딸 때 제가 어떤 걸 따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버섯을 딸 때는 버섯 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십시오. 이렇게요? 네, 그러면 손가락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. 네. 네, 그럴 때 이제 따시면 이게 정품이에요. 최상품. 와, 되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진한 향이 느껴져요. 여기가 해발 900구지예요. 그래서 이제 밤낮 일교차가 심하고 이게 이제 기온이 낮으면 이게 버섯 향이 더 강해져요. 야, 네. 은정 씨 오늘 여기 한 바구니 따는 게 미션이에요. 아니 여기 와서 오늘도 일하는 건가요? 네. 사장님,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땄잖아요. 네. 근데 아니, 표고버섯 향이 솔솔 올라와서 제가 표고버섯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맛보고 싶은데 사실 배도 고프고 좀 맛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러면 제가 네, 문제를 하나 낼게. 문제요? 네. 아, 이 자연 재배하는 표고버섯에 다른 버섯에 보다 올등히 많은 성분이 뭔지. 햇볕을 맞은 표고버섯 성분이 많은 거? 비타민하고 관계돼 이제 비타민. 비타민 A. 이거 먹으면 눈 좋아하지 말아요. 비타민 C가 많은 거. C, 아니요. 비타민 C의 함유가 많아. 네. 아, 이거 어떻게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? 저 정말 먹고 싶거든요. 거의 다 왔어요, 이제. 구루병을 예방해주는 그거죠. 비타민 D. 잘 아시네, 구루병. 비타민 D.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식품으로 첨가할 수 있는 식품 중에는 이 표고버섯이 제일 좋다고 해요. 제가 어쨌거나 맞췄으니까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? 네, 한번 드셔보시죠.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. 뭔가 고기를 씹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. 소고기 같은 그런 담백한 맛 있잖아요. 그래서 과일 당도로 비교하다 보면 이제 고지가 높고 일교차가 심하면 당도가 높거든.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달아. 와. 건강해지는 느낌일 거예요. 아마 건강해지는 느낌. 이제 영양가 높은 거 드셨으니까 좀 계속 작업하셔야지.
이 표고버섯뿐만 아니고 농사 자체를 몰라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귀농귀촌 교육대에서 가끔 시키긴 하는데 저 마지막 소망은 농사져서 돈 벌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이 좀 아 농사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야. 진짜 아니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. 사장님 제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. 네, 한번 드셔보십시오. 와, 참 진짜 고기 같아요 고기요. 너무 맛있고. 이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어요. 산에서 나는 소고기. 와, 소고기도 진짜 우리 한우도 끝내주지만 산에서 나는 고기, 이 표고버섯도 와, 진짜 끝내주네요. 사장님, 요 버섯밥은, 표고버섯밥은 좀 만드는데 특별함이 있을까요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쌀하고 버섯만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밥을 지면 그냥 양념장에서 비벼 먹으면 그게 끝이에요. 밥에서도 그 표고버섯에서 우러나온 그 향이 진하게 느껴져서 영양식을 먹는 느낌? 진짜 보양을 하는 느낌입니다. 간장이랑 너무 조화가 맞아요. 근데 사장님,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? 맨날 이렇게 드시는 거죠? 이 형태가 아니지만 표고버섯은 다른 형태라도 매일 먹어야 돼. 가루를 먹든 뭐 물을 먹든 표고버섯은 매일 먹는다고 봐요. 보시면 돼요. 진짜 버섯을 버섯이 5kg. 간 약하게 드시네요. 영실 표고로 우리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? 빠지셨었거든요. 아, 준비 안 했는데. 그냥 나오실 거예요. 영! 영실에서 자란 실! 실한 버섯 표! 표고 900m에 고! 고산의 고기. 이야, 표고버섯 짱이에요.